안녕하세요. 조창인 작가님의 길. 두 번째 이야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벌을 받은 거야. 승우는 온통 그 생각뿐이다. 원장님은 산꼭대기까지 승우를 바래다 주었다. 거기까진 좋았다. 원장님은 친절했으며 자주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승우네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단박에 원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냄새지? 천장에 함부로 싸갈긴 생쥐들의 오짐이거나 장판 밑에 곰팡이 냄새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아니면 한참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탓이겠지. 하지만 냄새는 쓰레기통에서 새어나왔다. 원장님은 고개를 숙여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더니 코를 쥐고 뒤로 물러났다. 혹시, 그게요? 본드에 취해 혀가 말린 상호형처럼 승우는 더듬거렸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든. 그러나 허우적 댈 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꿈속의 도망자라도 된 기분이었다. 승우, 너, 그렇게 안 맞는데, 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걸까? 승우는 원장님을 똑바로 쳐다보려 안간힘을 썼다. 실망이 크다. 제발 차근차근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할 텐데. 원장님은 다 알아버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고는 떠나버렸다. 억울했다. 근호가 원망스러웠다.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그만일걸. 쓸데없이 쓰레기통에 본드를 짜놓은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었다. 아빠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재수 온 붙은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야. 아빠 자신이 억세게 재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는 일마다 엉망진창이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때는 아빠 스스로 재수 없기를 바란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아빠를 닮고 싶지 않다. 재수 타령은 게으르거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수 타령은 게으르거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다. 원장님 집에서 살 기회는 없어졌어. 그렇다고 재수에 온 붙은 건 아니야. 새찜대기 해수한테 망신당할 일은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럼에도 벌을 받았다는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연희를 놔두고 혼자 원장님 집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야 옳다. 적어도 동생이 아파 당장은 힘들겠다고 했다면 연희를 완전히 배신한 꼴은 아니었을 것이다. 말할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내 모른 척 했다. 어쩌자고, 어쩌자고 그랬을까? 승우는 뒤늦게 쓰레기통을 비운다. 이어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한다. 연희가 입원한 후로 제대로 청소를 해보지 못했다. 안진뱅이 책상 밑을 청소하다 연희의 가방을 찾아낸다. 연희가 병원에 입원한 건 여름 방학 직전이었다. 수업 중에 정신을 잃었다. 승우는 방학이 끝나서야 연희의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가방을 가져왔다. 가방 속에는 1학기 교과서와 공책이 그대로 들어있다. 가방 옆 주머니에서 양말 세트 상자가 나온다. 설날 복지사 아저씨가 준 선물이었다. 연희에게는 쓸데없는 것들을 개미처럼 모아두는 버릇이 있다. 기껏해야 가수나 탤런트의 스티커 사진 따위겠지. 지오디 사진이 특히 많을 거야. 승우가 틀렸다. 상자 속은 엄마의 사진과 꽃봉투에 담긴 편지들로 빼곡하다. 승우는 사진을 집어든다. 젊고 예쁜 모습이다. 분홍빛 철쭉 꽃을 배경으로 보르물을 만들며 웃고 있다. 활짝 핀 꽃처럼. 엄마는 웃고 싶었을까?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이 떠오른다. 욕쟁이 아빠의 고함, 퍽퍽, 쌀자루를 몽둥이로 내려치는 듯한 소리, 엄마의 비명, 새삼스러울 리도 없었다. 다만 그날의 싸움이 유난스레 길고 요란했다. 승우와 연희는 문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연희는 사금파리로 땅바닥에 채송화와 맨드라미 따위를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승우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동화책을 들여다보았다. 이미 땅거미가 깔리고 있었으니 그저 신용일 따름이었다. 엄마, 가지마. 연희는 엄마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울었다. 승우는 무릎에 내려놓은 동화책에 고개를 쳐박았다. 안 돼. 그래. 연희는 제가 그린 꽃송이 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향해 승우는 고개를 들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연희처럼 소리쳐 불러보기라도 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모두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 귀뚜라미들이 가을밤을 골라 울어대는 것도 나팔꽃이 밤이면 꽃잎을 닫는 것도, 코가 턱 밑에 붙어 있지 않는 것도, 승우는 엄마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만, 엄마 홀로 떠나선 안될 일이었다. 차라리 아무 말 남기지 않고 떠나야 했다. 잘 지내고 있거라. 너희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오마. 계절이 변했다. 해가 바뀌었다. 엄마는 꼬리를 자르고 달아난 도마뱀 같았다. 꼬리가 도마뱀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엄마의 흔적들이 엄마 자신은 아니었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빠는 앨범 속에서 엄마의 사진들을 빼내 박박 찢어버렸다. 도장 팍 찍어줬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고.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볼 거다.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더는 엄마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음도 그때 알았다. 승우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 한 장을 감췄다. 그러고 싶었다. 훗날 엄마를 보고 싶어 할지도 몰라.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엄마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 어느 날 칭얼대는 연희에게 사진을 줬다. 오빠는 어떻게? 어차피 나는 보지도 않아. 연희가 승우 앞에서 사진을 꺼내보는 일은 없었다. 어딘가 고이 간직하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갖고 있다.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줄 수는 없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 분명한 건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우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는 엄마의 길을 찾아갔을 뿐이라고. 엄마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승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아빠의 말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은 아니다. 엄마가 가고자 한 길, 그 속에 연희와 승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다. 엄마를 잊게 해주세요. 승우의 기도는 언제나 거기까지였다. 엄마를 영영 만날 수 없다면 아주 잊는 편이 옳다. 아주 잊을 수 있다면 미워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 미워하는 건 분명 힘든 노릇이다. 승우는 꽃봉투 하나를 연다. 꽃무늬 편지지 위에 또박또박 눌러 쓴 연희의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엄마, 보세요. 오늘은 비가 내렸어. 엄마가 있는 곳에도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엄마가 더 보고 싶어. 오늘 오빠랑 싸웠어. 장화 때문에. 엄마가 사준 노란 장화 말이야. 내가 사달라고 졸랐던 거 생각나지? 오빠가 장화를 버렸어.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런 법이 어딨어? 맞지도 않는 걸 놔둬봤자 뭐하냐고. 오빠가 말했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준 게 바로 장화였어. 그 이야기 했더니, 오빠가 막 신경질을 냈어. 엄마 얘기는 듣기도 싫대. 오빠, 참 못됐지? 엄마, 다섯 번만 자면 내 생일이야. 8월 8일. 외우기 쉬워서 까먹진 않았겠지,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같은 숫자가 두번 겹치면 아주 좋은 날이래. 연희를 좋은 날에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난번 생일날에는 오빠가 미역국을 끓여줬어. 생일날은 누구나 미역국을 먹는 거라면서. 솔직히 맛은 빵점. 미역은 꼭 스케치북을 뜯어서 삶아놓은 것 같았어. 국물은 또 짝기반했고. 내가 끓이는 편이 훨씬 맛있을 거야. 그렇지만 오빠가 못하게 해. 자기 생일 미역국을 자기가 끓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오빠는 원래 그렇다니깐.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 날 무슨 코올리기 꼬맹이로 알아. 오빠는 이번 생일에도 또 미역국을 끓여주겠지. 싫어, 싫어.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싶어. 생일날까지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그래 줄수 있지 엄마? 연희는 엄마한테 일기를 쓴 모양이다. 편지들이 모두 굳작이다. 허긴 보고 싶다는 말만 늘어놓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다. 승우는 편지를 읽으며 줄곧 중얼거린다. 별거 아니야 시시해 한심한 계집애. 그러나 승우는 마지막 편지까지 모두 읽은 뒤. 처음으로 되돌려 다시 읽기 시작한다. 미안해. 연희의 말이다. 미안한 쪽을 따지자면 승우가 먼저다. 이틀씩이나 연희 홀로 병실에 남겨두었다. 식사를 챙겨줘야 했다. 약도 때맞춰 준비해야 했다. 연희의 속옷도 빨아놓아야 했다. 무엇보다 심심한 걸못 참는 연이었다. 그런데도 연이는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오빠 없는 동안 나 아주 잘했다. 간호사 언니들 말도 잘 들었고. 음. 아프다고 울지도 않았어. 또 오빠가 내준 숙제도 다 했다. 자, 봐. 연이가 수학 문제가 적힌 노트를 내민다. 석 달째 학교를 빼먹고 있는 연이다. 승우는 매일매일 3학년 교과서를 펴놓고 가르쳐왔다. 연희는 공부에 관심도 소질도 없다. 승우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비슷한 셈이다. 그렇다고 멋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공부를 못하면 곧장 바보 취급이다. 공부 외에도 중요한 건 얼마든지 있다고 선생님은 말하곤 한다. 씨름을 잘하는 근호에겐 공부보다 씨름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도 그노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영락없이 바보 취급을 받는다. 승우는 결심했다. 하나뿐인 동생을 바보로 만들어선 안 돼. 연희를 가르치는 일은 힘들다. 연희는 짜증을 부리기 일수다. 간단한 문제조차 한참을 설명해야 겨우 이해한다. 절반 이상 엉터리 답이다. 그럼에도 승우는 열심히 동그라미를 친다. 정확히 채점을 한다손 무슨 소용이람. 더는 숙제를 내줄 필요도 없어. 다신 학교에 가지 못할 것이고 놀려댈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할 까닭도 없을 테니까. 연희가 온통 동그라미인 숙제를 받아들고 만세를 부른다. 저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부터 100점으로 채점을 해줄 걸. 승우는 뒤늦게 후회한다. 길어야 석 달. 만세를 부를 정도로 연희가 즐거워할 일들이 무엇일까?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렇다고 석달 동안 수학문제에 동그라미만 쳐대며 보낼 수는 없다. 연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승우는 마음 먹는다.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고, 털이 복슬복슬한 슈나우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고, 에버랜드에 가서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고 싶어 하는 연이다. 어쩌자고 돈 들어가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들까? 아니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것처럼. 연이가 승우의 손을 잡는다. 오빠가 오늘도 안 오는 줄 알았어. 바쁜 일이 있었거든. 승우는 자신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짓말이고 어른들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낸 때문이다. 여느 때라면 꼬치꼬치 따져 물을 연희가 냉큼 고개를 끄덕인다. 한동안 승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말한다. 이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좋아. 날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여자 아이들이란 어쩔 수 없는 겁쟁이다. 당연한 걸열 번이고 백 번이고 확인하려 드는 멍텅구리다. 오빠가 바보니? 승우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 연희가 배시시 웃는다. 나도 오빠처럼 공부를 잘할 거야. 학교에 가면 1등을 할 거야. 한순간, 승우는 모두 말해버리고 싶어진다. 적어도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않겠지. 하지만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의사선생님의 당부 때문은 아니다. 엄마 꿈을 꿨어. 힐끔 승우의 눈치를 살피는 연이다. 엄마가 선물이라면서 엄청나게 큰 가방을 갖고 왔어. 가방을 열어봤는데, 별백에 다 있더라. 그런데 전부 다내 선물이잖아. 오빠 거는 하나도 없었어. 엄마한테 물어봤어. 오빠 선물은 어디 있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연희는 화가 나서 엉엉 울었다고 한다. 승우는 어떠냐면, 꿈이야기는 당장 집어치웠으면 딱 좋겠다. 오빠, 기분 나쁘지? 승우는 웃는다. 사람들이 왜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웃기만 하는지 이유를 알만 하다.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엄마가 오빠랑은 살지 않고 연희랑만 살겠다고 하면, 난 엄마를 따라가지 않겠어. 그런 엄마는 필요 없거든. 또 승우는 웃는다. 연희도 따라 웃었다. 잠시 뿐 연희의 얼굴은 시무룩하게 변한다. 엄마랑 같이 살지 못해도 괜찮아. 정말이야. 하지만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연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한 번만, 딱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봤으면 좋겠어. 승우는 모른 척 한다. 연희는 가늘게 어깨를 떨며 운다. 한없이 딴전을 피울 수 없기에 입을 연다. 걱정 마. 엄마는 돌아올 거야. 안 오면! 연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본다. 승우는 슬쩍 고개를 돌려 연희의 눈길을 피한다. 연희의 일기 같던 편지들이 자꾸만 어른거린다. 안 오면 어떡해? 음, 그럼 우리가 엄마를 찾아가면 되지. 어떡해?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알아, 알고 있어. 정말? 연희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확인한다. 열꽃이 빨갛게 핀 연희의 뺨을 두 손으로 슬쩍 감싸며 승우는 말한다. 태원하면 엄마를 찾아가자. 됐지? 말해놓고 승우는 금방 후회한다. 함부로 말해선 안될 것을 말한 셈이다. 하지만, 하지만 알수 없다. 왜 자신의 가슴에 환한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드는 것인지. 언제 태원해요 연희는 회진 시간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묻고 간호사 누나들과 마주하면 어김없이 묻고 또 묻는다.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의사 선생님들은 바삐 다른 환자한테로 옮겨갔고 간호사 누나들은 딴청을 부린다.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구도 연희의 말을 믿지 않는다. 연희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일 게 뻔하다. 연희는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든다. 냄비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머리통 수술자리다. 머리카락은 좀처럼 머리통을 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일 한 움큼씩 먹고 있는 항암제 때문이다. 승우는 의사 선생님한테 연희의 빡빡 대머리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당장 신경 쓸 문제가 아니란다. 지금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거든. 연희의 머릿속과 몸 어딘가에 납작 엎드려 있을 나쁜 세포를 뜻하는 거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 순전히 어른들 생각이다. 어른들은 아홉 살개집아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태어날 때까지 빡빡 대머리를 면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탓일까. 연인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화를 낸다. 훌쩍거리다. 결국은 모자 타령이다. 정작 울고 싶은 건 승우 자신이다. 모자를 살 돈은커녕 차비조차 없어 걸어다니고 있다. 병원에서 학교까지 두 시간이다. 오래 걷는 건 참을 수 있다. 절름절름 걸어가는 등 뒤에 꽂히는 사람들의 눈길이 견디기 힘들다. 내 머리를 보면 엄마가 많이 속상할 거야. 그러니까 모자가 있어야 돼. 연희의 말에 승우는 그만 두 손을 들고 만다. 오빠가 사줄게. 돈 없잖아. 있어. 어디서 났어? 승우는 재빨리 새끼 손가락을 내민다. 도장 찍고 서로의 손바닥에 사인까지 한다. 그러면 된 거다. 꼭. 분홍색 나이키 모자여야 돼. 나이키를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걸로 아는 연이다. 최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무지하게 비싼 건 사실이다. 버르장 머리 없는 강아지가 주인의 바지단을 물고 늘어지듯 초승달 한쪽 끝을 잡아당긴 것 같은 상표가 연이에게는 뭐 그리 중요할까. 복지사 아저씨한테 말해볼까. 그 정도는 들어주실 테지만. 승우는 이내 고개를 흔든다. 자신의 입으로 먼저 꺼낼 말이 아니다. 아저씨가 부담을 느껴선 큰일이다. 함부로 부탁을 해도, 억지를 부려서도, 멋대로 굴어서도 안 된다. 그랬다간 아저씨마저 승우 곁을 훌쩍 떠날지도 모른다. 13살짜리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법으로 정해놓았단다. 어린애도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일까? 어쨌든 승우는 돈이 필요하다. 어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연희의 빡빡 대머리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곰팡이 사장님을 찾아간다. 뺨에 시퍼런 반점이 있는 탓에 동네 아이들이 붙인 별명이다. 사장님은 수리 이동, 버스 정류장 옆에서 인쇄소를 하고 있다. 승우와 아이들은 그곳에서 광고지를 돌리는 일을 얻곤 한다. 쓰레기통을 뒤져 병이나 캔을 주워 팔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음에 드는 일은 아니다. 정말이지 그따위 일은 당장 집어치우고 싶다. 민촌. 미시 50명 항상 대기 확실한 부킹을 보장하는 불야성 캬바레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다. 그러나 떳떳하지 않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다. 벌거벗은 여자 사진이 담긴 광고지를 차창에 끼워놓을 때마다 승우는 죽을 맛이다. 얼굴 위에서는 바퀴벌레들이 테크노 댄스라도 추고 있는 듯하다. 남의 집 담에다 오줌을 누다 들킨 기분이다.곰팡이 사장님은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던진다.나는 사람 관계에서 믿음을 제일 놓친다.이 일은 서로를 믿어야 한다.만약 너희들이 믿음을 깨뜨린다면 끝장인 줄 알아라.아이들이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광고지를 뭉텅 버릴까봐 사장님은 늘 두려워한다. 그걸 믿음이라는 말로 근사하게 바꾼 셈이다. 실제로 광고지를 버리다 걸린 아이들이 있었다. 물론 다시는 일을 얻지 못했다. 아이들은 한 장을 돌리는데 이원을 받는다. 어른은 사원이다.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지 승우는 이해할 수 없다. 어른들만 사장님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어른들의 광고지가 더 폼나게 꽂혀 있는 법도 없다. 승우에게 광고지를 맡길 때마다 사장님은 매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 다리로 할수 있겠어? 오래 걷는 건 자신 있어요. 빨리 걷지 못한다. 뛰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빠르지도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래 걷기라도 해야 한다고 승우는 생각해왔다. 아이들에게는 하루에 1천장 이상 주지 않는다. 사장님의 규칙이다. 승우는 사정사정을 해서 2천장을 얻어낸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간 탓도 크다.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을 훤히 알고 있다. 그래도 2천장은 너무 심하다. 나중에는 달리는 차에까지 뛰어들고 싶을 지경이다. 아이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을 알고 있다. 여러 장씩 끼워 넣기, 모른 척 바닥에 흘리기. 승우는 마지막 한 장까지 정직하게 돌린다. 사장님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선 아니다. 자신에게 속임수를 쓰고 싶지 않을 뿐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고지를 돌린다. 학교도 빼먹고 거리를 헤맨다. 하루치의 돈으로 나이키 모자를 살수 없다. 이틀을 더종전 걸음쳐야 할 것이다. 남의 다리를 붙여놓은 듯 왼쪽 다리가 쑤시고 저리다. 두 시간을 걸어서 병원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 승우는 왼쪽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향한다. 다시 밤이다. 창 밑에서 도둑고양이가 줄기차게 우러댄다. 틈이 벌어진 방문은 소슬 바람에도 요란 법석을 떤다. 촛불에 비친 백열 전구가 천장에 축구공만한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있다. 밤이 무섭다. 하루 중에서 밤을 빼버릴 수 있다면 혼자 잠드는 게 반드시 힘든 노릇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빠가 있을 때는 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아빠의 매가 무서웠으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였던 셈이다. 연희와 승우, 둘이서 지낸 1년은 무시무시한 밤의 연속이었다. 연희는 지독한 겁쟁이다. 밤마다 승우의 목을 두 팔로 휘감고 잠을 잤다. 승우 역시 무섭긴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태어난 척 말하곤 했다. 무서울 때는 무엇이 무서운지 곰곰이 생각하면 돼. 귀신이라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을 거야. 귀신도 그 무엇도 아닌 것. 13살과 9살, 단둘이서 살아가야 하는 하루 또 하루 막막함이거나 외로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부엌에서 쉼없이 귀뚜라미가 울어대고 있다. 귀뚜라미라도 한 마리 잡아 말을 걸어보고 싶어진다. 대꾸할 수 없는 귀뚜라미지만 가만히 듣는 신용이라도 해준다면 좋겠다. 승우는 수학 책갈피 속에서 엄마 사진을 꺼낸다. 촛불 가까이 대고 사진을 바라본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내려앉는다. 승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엄마. 연희가 많이 아파요. 사진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진다.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깐 얼굴만이라도 보여줘요.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린다. 촛불이 한 순간 어지럽게 출렁였다. 승우는 서둘러 사진을 책갈피 속에 끼워 넣는다. 술취한 아빠한테 얻어맞고 쫓겨난 근호인 모양이다. 아니다. 열린 문으로 고개를 들이민 사람은 날치 삼촌이다. 찐따, 잘 지냈냐? 삼촌은 작년 몇달 동안 옆집에 새들어 살았다. 이름은 모른다. 동네 형들이 날치라는 별명을 가르쳐 준 이후 아이들에게 날치 삼촌으로 통했다. 어깨에 가방을 둘러맨 삼촌이 뚜벅뚜벅 방으로 들어온다. 구두를 신은 채다. 삼촌은 휘 방을 둘러보더니 털썩 바닥에 주저앉는다. 오른쪽 구두 밑창에는 새까맣게 변한 껌이 붙어있다. 옆집이었지만 삼촌과 별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삼촌은 낮과 밤을 바꿔서 지냈다. 한밤중에 집을 나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산동네까지 왔는지 알지 못했다. 당분간 여기 있을 거다. 누구 맘대로요 승우는 입안의 말을 겨우 삼키며 이유를 묻는다. 왜? 지금 왜 라고 했냐? 삼촌이 승우의 머리통을 쥐어 박는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임마. 여기는 우리 집이다. 내가 주인이고, 어른이 없는 집이라고 손님이 멋대로 굴어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 승우는 항의하고 싶다. 언제까지요? 여기도 오래 있지 못해요. 금방 철거될 거거든요. 걱정 잡아매라 이런 돼지 우리에 오래 머물 생각은 눈 것만치도 없으니까. 삼촌은 구두를 벗지 않는 이유라도 되는 양 묻는다. 그러잖아. 왜 이리 방바닥이 차갑냐. 연탄이 떨어졌어요. 마치 며칠 전에 일인 것처럼 말해놓고 승우는 천장을 쳐다본다.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이다. 창피하게 생각할 일이 절대로 아니란다. 담임 선생님이 승우에게 해준 말이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처지를 위로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때 승우는 속으로 도리질을 쳤다. 한 번도 가난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난은 불편하고 창피하기까지하다. 틀림없이 삼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으, 어, 이런 냉골에서 자빠져 자야 하다니. 내 신세 쭈글쭈글하다. 쓰벌. 아빠가 떠난 이후 연탄을 떼지 못했다. 연탄 살 돈이 없었다. 돈이 이때도산 꼭대기까지는 연탄을 배달해 주지 않았다. 본인이 지게로 날라야 되지만 승우에게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복지사 아저씨가 얻어다 준 전기장판이 있었다. 그나마 하루 만에 고장나버렸다. 아저씨가 미안해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뻔뻔스러운 아이가 되긴 싫었다. 겨울 내내 1.5리터 콜라 페트병으로 지냈다. 펄펄 끓는 물을 병에 담아 수건으로 꼼꼼히 감싼 다음 이불 속에 넣었다. 연희와 승우는 페트병을 사이에 두고 꼭 껴안고 잠을 잤다. 삼촌이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 허공에 던진다. 진따 담배 한 갑이랑 쇠주 두 병만 사와. 나머지는 껌사 먹어라. 내 이름은 승우예요. 홍승우. 그리고 구두 밑창에 껌이 붙어있어요. 삼촌이 희죽 웃는다. 까다롭게 굴거 없지 않느냐는 뜻이리라. 승우는 계속해서 구두를 노려본다. 꼴에 지 집이라고 유세를 떠는군. 좋아, 벗어주지. 구두를 집어 문 밖으로 내놓으려는 승우를 삼촌이 막는다. 그냥 둬.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여기 있어도 없는 거다. 누가 물어도 너 혼자 있다고 해. 어떤 누구든 죽은 네 아버지가 살아온 데도 절대로 방 안으로 들이지 말고. 알았냐? 그 누도요? 아, 물론이지. 개미새끼 하나 얼싱거려선 안 돼. 왜냐면, 자신이 산동네에 와 있는 자체가 비밀이란다. 정체가 탈로나선 큰일이라고 한다. 정체? 정작 삼촌의 정체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알 길이 없다. 어쨌든 삼촌 자신에게는 별로 어울릴 듯한 말이 아니다. 또 하나. 근처에 수상한 놈들이 보이면 총알처럼 달려와 보고해야 한다. 수상한 걸로 따지면 삼촌이 먼저다. 검은 양복에 정수리 부근만 남겨놓고 바짝 밀어 올린 깍두기 머리다. 왼쪽 귀밑에서 턱 쪽으로 흉터가 길게 나 있다. 꼬리가 올라간 두 눈은 호시탐탐 빵 부스러기를 노리는 생취의 눈알처럼 반짝거린다. 그러겠다고 약속! 아니, 사나이 대 사나이로 맹세해라! 약속이든 맹세든 하고 싶지 않다. 약속은 쉽고 간단하다. 약속을 지키는 일은 늘 힘들고 복잡하다. 어서! 삼촌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승우의 목을 졸라버릴 듯 사납게 쏘아본다. 왜 맹세할게요. 좋아! 널 한번 믿어보지. 진짜 사나이인지, 개집의 소갈머리를 갖고 있는지. 그러나 이건 명심해라. 사나이의 맹세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 목숨이 두 개인 놈은 세상에 없다. 삼촌이 방바닥에 떨어진 만 원을 발로 툭 걷어차 송우 쪽으로 보낸다. 후딱 갔다 와. 초등학생한테는 술을 팔지 않아요. 괜찮아. 넌 순진하게 생겨먹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지난해까지 승우는 밤마다 심부름을 했었다. 아빠는 8개 슈퍼로 보내 술을 사오도록 했다.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걸 어기는 일이 언제나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주인 아줌마한테 외상을 달라고 알랑대는 게 더더욱 싫었다. 산 아래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니 절로 한숨이 나온다. 반 시간은 걸릴 거리를 절름대며 오고 가야 한다. 게다가 한밤 중이다. 팔개 슈퍼가 남아 있다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팔개 슈퍼는 사라지고 없다. 어제 포크레인이 한 방에 박살을 냈다. 주인 아줌마는 포크레인 앞에 누워버렸다. 날 깔아뭉개고 부서라 이놈들아. 마음껏 불어놓은 풍선같이 뚱뚱한 아줌마를 철거반 아저씨들이 반짝 집어냈다. 백원짜리 과자를 오래오래 만지작대는 아이들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반짝 드러내던 아줌마처럼 말이다. 뚱땡이, 미련 곰탱이, 쫓겨난 아이들이 아줌마에게 화풀이하듯 아줌마는 철거반 아저씨들을 향해 고래고래 악을 써댔다. 삼촌은 자신의 가방을 베개 삼아 벌렁 눕는다. 내말잘 들어라.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테니까. 승우는방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집어들고 집을 나온다. 가로등이 꺼진 골목은 더듬거려야 할 정도로 어둠에 휩싸였다. 골목 양편에 들어선 집들 중 드문드문 가느다란 불빛이 흘러나온다. 일주일 전 드디어 전기가 끊겼다. 놀랄만한 일도 아니었다. 철거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떠돌던 소문이었다. 산 중턱에 있는 팔개슈퍼를 중심으로 산 아래쪽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팔개슈퍼 위쪽도 절반 이상이 빈집이다. 승우는 팔개슈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폭상 무너진 팔개 슈퍼의 흔적이 하이에나에게 뜯기고 대머리 독수리에게 파먹히고 불개미떼가 마지막 살점까지 알뜰하게 청소해버린 코끼리의 갈비뼈처럼 슬퍼 보인다. 산비타를 내려가면서 승우는 삼촌에 대해 생각한다. 삼촌은 승우 또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싸움을 시킨 적이 있었다. 마지막 승자가 5천원을 차지하는 싸움이었다. 5천원은 산동네 아이들에게 큰돈이었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지도록 싸웠다. 희죽희죽 웃으며 아이들의 싸움을 지켜보던 삼촌의 속셈을 승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삼촌을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승우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다. 싸움을 붙일 만한 아이들은 진작 산동네를 떠났다. 삼촌 역시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모양이다. 삼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별수 없다. 그래봤자 며칠이다. 포크레인은 머지않아 들이닥칠 것이다. 며칠도 참을 수 없다면 내일부터 아예 병원에서 자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이다. 어둠을 뚫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승우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삼촌이 곁에 있으면 쓸데없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 그래. 방 안에서 구두만 제대로 벗어준다면 못 참을 것도 없어. 승우의 꿈은 마술사다. 차력사가 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승우는 발목에서 가슴까지 굵은 쇠사슬에 칭칭 감긴 채 할아버지 집 기둥에 묶여 있다. 쇠사슬 끝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니 영락 없이 힘 자랑하는 차력사 꼴이다. 잔뜩 뜸을 들이다, 으라차 기압 한 번으로 쇠사슬을 끊어내는 차력사 말이다. 철거 반대! 철거 반대! 근호 아빠가 먼저 메가폰으로 외치자 동네 사람들의 고함이 뒤따른다. 동네 사람들은 머리와 어깨에 띠를 두르고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있다. 포크레인은 금방이라도 돌진할 기세다. 동네 사람들이야 제주껏 피할 것이다. 하지만 내 몸은 오징어포가 되겠지. 얼굴은 판박이 스티커가 되어 땅바닥에 찍힐 거야. 승우는 부르르 진저리를 친다. 몇 시나 되었을까? 승우는 석달 열흘쯤 묶여 있는 느낌이다. 힘들다, 지겹다, 화가 치민다. 누군가 승우의 몸을 구깃구깃 접어 유리병 속에 쑤셔넣은 기분마저 든다.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걸까? 아침에 만난 그 누가 제 아빠의 말을 옮겼다. 오늘은 크게 한판 벌릴 거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몽땅 나가야 한대. 근호 아빠는 용접공을 때려치우고 오로지 대책위원회의 일을 보고 있다. 머리카락까지 반질반질하게 밀어버렸다. 이마에는 항상 철거 결사 반대라는 띠를 두르고 다닌다. 근호에 의하면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머리띠를 풀지 않는다고 한다. 제 아무리 머리띠를 동염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매일매일 판잣집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크게 한판 버리든 말든 승우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어른들의 일이다. 승우가 낀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일까? 설사 판잣집이 무사한데도 어차피 떠나야 할 처지다. 그러나 그노 아빠는 승우를 두 번씩이나 불러냈다. 네가 꼭 필요하다. 도와다오. 승우에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다니 하마가 하품마다 턱이 빠질 노릇이었다. 게다가 대책 위원장이 된 이후 목이 사라질 정도로 어깨를 치올리고 다니던 근우 아빠가 아닌가. 승우는 모른 척 하고 싶었다. 연희의 모자를 사기 위해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을 더. 광고지를 돌려야 했다. 너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거다.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근호 아빠는 스무의 말을 싹 무시했다. 내 아빠의 목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근호 아빠는 툭 하면 아빠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다고 특별히 아빠를 기억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아빠는 근호 아빠와 함께 공사판에 다녔다. 그날도 아빠 곁에 근호 아빠가 있었다. 술잘 마시다. 갑자기 그 꼭대기는 뭘 찾아먹겠다고 올라갔는지 몰라. 근호 아빠가 승우에게 해준 말이었다. 건설회사에서는 자살이라고 했다. 근호 아빠는 사고였다고 우겼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어린 너희들이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승우와 연희를 공사 현장에 데려갔다.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까지 승우에게 쓰도록 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근호 아빠가 합의금인지 보상금인지를 가로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근호 아빠는 승우를 기둥에 붙잡아 매며 말했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이다. 좀 힘들어도 참아라. 포크레인이 집을 박살 내려면. 승우를 먼저 깔아 뭉개야 할 것이다. 그녀 아빠는 그러니까 승우의 몸뚱이를 방패 삼아 싸우겠다는 속셈이다. 할아버지 집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할아버지 집이 무사할 수 있다면 몇 시간쯤은 꼭 참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정작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승우의 귓가에 속삭인다. 어차피 연극이니까 겁낼 필요 없어. 두눈 크게 뜨고, 저 작자들을 노려보기만 하면 된다고. 정말 연극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방송국 카메라가 연신 승우의 모습을 찍어댄다. 그런 승우가 근호는 부러웠던가 보다. 아빠, 나도 할수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근호 아빠가 메가폰을 잡지 않은 손으로 승우를 가리킨다. 너희들도 사람이면 저 아이를 봐라.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작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다리마저 운전지 못한 장애인이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은 현재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저 아이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건 곧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아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근호 아빠는 벌써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때마다 카메라는 총처럼 승우를 겨냥한다. 그때마다 근호는 승우 옆에서 카메라를 향해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흔들어 댄다. 그때마다 승우는 엄마를 떠올리며 푹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의 행동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계속 방해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거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다. 그노 아빠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메가폰 때문에 귀가 얼얼하다. 동네 사람들 중 누군가 악을 쓴다. 없는 사람 죽이는 게 법대로냐? 어디 그놈의 잘난 법 구경 한번 해보자.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온다. 보크레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철거 반원들도 목소리를 높인다. 승우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햇살이 창처럼 눈동자를 찌른다. 가을이 한창인데 왜 이리 더울까? 승우는 뜨거운 사막의 모래 위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목도리 도마뱀을 떠올리며 안심하고 싶다. 그래. 목도리 도마뱀보다는 운이 좋은 거야. 사람들은 고함을 질러대는 잠깐잠깐 잠깐 사이 물병을 기울여 벌컥벌컥 물을 마신다. 절반 이상 남은 물병을 바닥에 함부로 내던진다. 물한 모금 마실 수 있으면, 그 노아빠가 말한 중요한 인물을 승우는 이제야 알듯 하다. 더 불쌍하게, 더 비참하게,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가 쓰레기통을 기웃대듯 그렇게 보여야 하는 임무 말이다. 밀어붙여! 철거 반장의 신호가 떨어진다. 철거 반원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나온다. 동네 사람들이 철거 반원들을 막아선다. 고함과 몸싸움이 한동안 계속된다. 철거 반장이 포크레인을 향해 소리친다. 뭐 하고 있어? 밀어붙이라니까. 부릉부릉 꽁무니의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동네 사람들은 주춤주춤 물러선다. 천하무적 막강 포크레인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호 아빠가 잽싸게 포크레인에 뛰어올라 기사 아저씨를 끄집어내려 따귀를 때린다. 기사 아저씨는 곧장 이마로. 근우 아빠의 콧잔등을 들이박는다. 근우 아빠는 다운 직전에 권투 선수처럼 비틀거린다. 아줌마들이 기사 아저씨에게 달려들어 아무데나 물어뜯고 할힌다그 중에는 팔게 슈퍼 아줌마도 있다. 철거 반원들이 아줌마들의 머리채를 끌어당겨 기사 아저씨를 구해낸다. 동네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진다. 철거 반원들은 각목을 마구 휘둘러댄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온다. 얼굴에 손톱 자국이 선명한 기사 아저씨가 가래침을 뱉고는 포크레인에 오른다. 동네 사람들은 주춤 뒷걸음치기 시작한다. 포크레인이 승우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온다. 승우는 근호 아빠를 바라본다. 쇠사슬을 풀어낼 열쇠는 근호 아빠 주머니에 들어있다. 그호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띠를 풀어 흘러내리는 코피를 닦고 있는 중이다. 승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포크레인을 겨눈지라며 악을 쓴다. 아저씨. 그호 아빠가 힐끔 승우를 쳐다본다. 그뿐이다. 승우를 묶어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양.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풀지 않는다는 머리띠로 코피 닦기에만 열중이다. 포크레인의 삽이 번쩍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팔개 슈퍼를 박살 낼 때처럼 당장이라도 거대한 삽은 할아버지 집과 승우를 콩가루로 만들 듯하다. 날 죽이진 않을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럴 뿐이겠지. 하지만 기사 아저씨가 제정신이길 승우는 바란다. 때리고 물어뜯고 할긴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걸 제발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공룡의 발바닥을 닮은 삽은 곧장 승우를 향해 떨어진다. 눈을 감아야 해. 아니, 기절이라도 했으면, 승우의 입에서 긴 비명이 터져 나온다. 삽은 승우의 머리 위에서 정지한다. 딱한뼘 높이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삽 끝에 닿을 지경이다. 기사 아저씨가 재책이라도 하면 코끼리 떼가밟고 지나간 수박처럼 승우의 머리통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오줌이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을 따라 흘러내린다. 뱀처럼 오줌은 꿈틀꿈틀 바닥을 기어간다. 햇살이 오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며 반짝거린다. 3학년 때 오줌을 싼 적이 있었다. 아빠한테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바지가 흥건히 젖어있었다. 오줌 싼 것을 들킬까봐 그래서 또 얻어맞을까봐 승우는 무서웠었다. 지금은 무섭고도 억울하다. 13살짜리를 오줌싸개로 만든 어른들이 싫다. 철거 반원들도 쇠사슬로 묶은 근호 아빠와 동네 사람들도 외롭다.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다. 그러나 승우 홀로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철거 반원이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어낸다. 승우의 멱살을 치고 뺨을 후려친다. 낄 자리, 안낄 자리 정도는 알아야지. 꺼져, 임마. 네. 조창인 작가님의 길두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